Thank you.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 만나 이제 서로
돌이 계신 당신 다시 우리 조하나 위대하고 다시 우리 조하나 깃발 높이 들고 왕의 찬양 위대하고 다시 우리 조하나 위대하고 다시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려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이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이 위대하고 강하신 오늘 이 말씀은 익히 창세기 이 말씀은 한두 번은 여러분들 읽으신 적도 있을 것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두 번 들어오셨는지 모릅니다. 전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느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집에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들도 있고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같은 집에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 같은 하나님 집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얼굴이 있고 야곱의 얼굴이 있습니다. 먼저 에서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에서를 가리켜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익숙한 사냥꾼, 전문가 사냥꾼, 사냥에 대단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이 사냥꾼은 밤낮 없이 남의 생명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족을 시키고 넘어뜨리는데 혈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태클 걸어서 잡아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낮없이 남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남의 생명을 죽이는 사냥꾼에서 익숙하다 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남의 생명 죽이는 전문가입니다. 남의 영혼을 사냥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같은 아버지 밑에 같은 집, 같은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밤낮없이 남의 생명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피가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피, 이 피가 항상 손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죽이는 직업입니다. 한 번도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해왔는데 S 같은 얼굴은 그 현주소는 한 번도 남을 유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남을 격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남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한 적 없습니다. 돌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말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방에 퍼뜨리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에서의 얼굴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덜 사람입니다. 덜 사람이라는 뜻이 어떤 것인가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계속 방황합니다.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죽일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에서는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여기서 창세기 27장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말씀으로 이제 서서히 결론을 내리고 이때 야곱은 도망을 칩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곳이 바로 이어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베델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야곱의 피난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늘도 땅도 그리고 바다도 어느 곳도 안전한 내가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피난처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베델은 하나님 집 오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내가 쫓기는 자입니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집 베델로 오늘 피난처 삼는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에서를 가리켜서 오바다 1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 같은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교회를 찢어버리고 항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방망이질하고 도끼질하고 망치질하는 그리고 상처를 내는 피멍들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다는 말은 내가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너는 내 앞에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너는 내 앞에 설 것이다. 너의 한 행위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에서의 결정적인 한 사건이 오늘 엄청난 진리의 핵심이 되는 전 성경을 쥐어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때에 집안에 있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붉은 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시장한 나머지 내게 죽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장자권의 축복을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하는 말이 장자의 축복은 유대 관습에는 다른 형제보다도 갑절의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건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탐을 내는 사람이고 대신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축복이고 죽은 육적인 한 끼 배를 채우는 육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은 12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이라는 말씀은 한글에 보게 되면 망령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치매 아니면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상상 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 베벨로스 베벨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쫓아내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행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난 자 그런데 성경은 복음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자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온 인류의 맏아들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장자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에서는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 되시고 맏아들 되시는 예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를 가르쳐 성전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을 모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벨로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야곱은 장자권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장자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육의 것은 포기하더라도 영적 축복 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 그것을 내가 가지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갈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사람, 야곱. 이 사람은 오직 복음적으로 지금 맏아들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오늘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 늘 주님이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환난 만나면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어서 베들로 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민족이 가장 많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 베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쓰나미처럼 각 교회마다 밀려 넘치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오바다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영적으로 장자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소유하기를 원치 않고 헌신작처럼도 배 채우기에서 버려버리는 이런 너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될 텐데 너에게 불을 붙여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푸라기 인생. 지푸라기는 불 붙여서 타면 흔적도 없습니다. 갈수록 너는 씨가 말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야곱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야곱이 에서라는 사람의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말을 들었던 그는 바로 도망간 곳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베델에 오게 됩니다. 오늘 장자의 축복,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사모했고 그러다가는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에 베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 왔을 때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따라가다가 주님과 함께하다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환난 만난 적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시험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 만납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베델로 인도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아집니다. 이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합니다. 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합니까? 일하는 천사들. 여기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가 사모하며 그분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어떤 환난이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에 이 성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닥다리 길이 놓아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자리, 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계속되는 지금 환난 가운데서 7등의 환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으로 내 가정에 닥쳐오는 경제적인 환난, 사람 강의 쏘는 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이 흉년을 만나사오나 그럼 오늘 이 시간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를 오늘 주의 몸된 성전 베델의 하나님 집에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만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는 내 앞에 올 자가 없으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적 없다. 우리 하나님께 앞에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성전에 온 것이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환난 만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달지라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을 사모하기에 내가 주님과 늘 함께 있기 원하다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내가 나와서 오니 주여, 이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축복의 사닥다리가 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문 천사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오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라 2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했습니다. 방패는 막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방패가 주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어디에 붙들어야 됩니까? 내 가슴에다 묻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 마음에 기록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이 믿음이 어디서입니까? 말씀에서 주어지는데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 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오늘 기적의 이 현장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설교가로서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미심적인 생각 가지고 나온 설교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확신을 줍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만분을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저는 오늘 또 간증합니다. 내 숨소리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주여 이 숨소리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숨을 한 번 내쉬는 것도 들이키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해서 나는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우리가 피할 것은 천지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곳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문은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닥다리가 놓아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원수, 질병의 원수,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를 가만히 있어도 흔들어대는 이런 환경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은 반드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것들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시고 오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말씀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께 피하여 숨은 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 환난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오바다서 1장 1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여기 피할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어디를 피했습니까? 세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 베델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집 베델로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내가 왔더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피했사오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거기에서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나. 오늘 이 야곱은 한마디로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약을 하면, 이 사람은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환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왔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과 28장이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로 도망왔더니, 베델로 피난처 삼았더니, 베델에 피신했더니, 베델에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기서 하실 말씀이, 너는 불이 될 것이요, 너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라. 오늘 이 불이 된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장자가 되시고 우리 인류의 맏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시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사모했더니 내게 환난이 와서 주의 몸된 성년에 왔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몸된 성년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불이 될 것이요. 이 불이 어딥니까? 날마다 날마다 이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은 날마다 불같이 일어날 것이요. 세상적인 이 불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사업은 날마다 불같이 일어날 것이요, 너 모든 범사는 불같이 일어나며. 이것이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가는 불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 특징은 옆으로 번집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이 영적인 의미, 육적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지경은 점점 넓혀질 것이고, 오늘 환난 받는 이 시대에, 분명히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날마다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예수를 대장자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너 성전에 그 성전에 네가 있다면 너희의 지경은 넓혀진다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점점 넓혀집니다. 불은 번집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꿈틀거립니다. 호롱불이든 모닥불이든 어떤 불도 전부 흔들립니다. 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춤을 춥니다. 은혜의 춤을 춥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내 가슴에 그분을 품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피난처는 우리 주님 몸된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첫째는 불같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생활 축복이 오늘서 날마다 나는 아주 하늘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지경이 넓혀집니다. 나는 날마다 춤을 추는 이런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의 끝은 날카롭습니다. 모든 불은 끝이 날카롭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에는 능력이 있는데, 불에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으면 태웁니다. 녹여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능력을, 불같은 은사를, 불같은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불은 빛을 밝힙니다. 어두운 곳을 이 불이 가게 되면 다 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인생은 빛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에게는 어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불이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두시는 그분들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성전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현장에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 인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 자신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꽃은 꽃은 꽃인데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꽃은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불꽃은 밑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불 위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는 날마다 장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너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면 이 베델의 축복이 주어지시는데, 너는 너 당대의 불이 될 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 자식, 요셉 같은 자식을 통하여 그 아들은 불꽃이 될 것이다.
너보다 더 높이 되어 세워주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손의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이 늘 범사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정 하나님 가장 축복하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야곱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은 불꽃이 되는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